부탁합니다. 내가 잘할게. 철수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. 인간 오늘 짐 싸갖고 집 나갔다. 오빠한테 전화할까? 저 송 팀장님. 저기 윤영희 씨. 봐라, 저 둘 중에 미친놈이 대체 누구? 오빠! 송 팀장님!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일이에요, 미미 씨? 아, 그게 그러니까... 아줌에! 아줌에 남편은 바람나 도망갔다 카더이 어디 멀리 외국으로 토끼나 보네. 아줌마 처지가 불쌍해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. 오죽하면 여북하다고. 경찰 아저씨, 제가 인심 한번 씁니다. 예? 저 가련한 여인 그냥 보내주세요. 팀장님 죄송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아까는 철수 오빠가 도저히 연락이 안 돼서 그만. 제 차에 타세요. 모셔다 드릴게요. 영희야! 얼른 타! 아니, 난 택시 타고 갈게. 영희야. 그럼 나 먼저 탄다. 나 잘 구웠나 봐. 비가 너무 아파. 빨리 와. 왜 이러지? 오빠! 영희 태우고 가야지! 영희야, 송 팀장님이 데려다 준다. 어서 타자. 아니, 난 혼자 좀 걷고 싶어. 먼저 가. 야, 이 밤에 걷긴 어딜 걸어. 그러게 집은 왜 나가? 영희 쇼크 먹었나 봐. 생전 안 하던 짓도 하고 지를 위해선 한 푼도 벌벌 떨던 애가 오늘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돈을 써대더라고. 그래서 남자들하고 싸움질이나 해서 파출소에나 끌려오고 남편이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광고나 하고 다니냐? 그 남자들이. 아, 몰라 나도. 아무튼 원인은 오빠야. 아 배야. 그러면 누구야? 남자 누구? 송 팀장! 미미가 잘 아는 사람. 미미 스포츠센터 VIP 고객이래. 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그 찌질이들은 계속 엉뚱한 소리 해대지. 광대 씨는 제주도로 세미나 가 있고.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미가 그 사람을 불렀어. 미미가 그 남자를 좋아하나 봐. 뭐 지난번에도 셋이 같이 밥 먹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오빠가 봤다며. 그래서 오빠가 오해할까봐 미미가 걱정하더라고. 미미 남자야, 그 남자야. 매야, 오빠 빨리 집 가자. 좀 빨리 가. 빨리. 송 팀장님, 우리 치킨집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어때요? 제가 살게요. 좋죠. 저기 윤영희 씨.
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. 여보세요? 나예요. 어, 그래. 어디예요? 아직도 나한테 화난 거예요? 아니야. 글쓰다가 갑갑해서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. 미안해요. 내가 생각이 모자랐어요. 들어올 거죠? 지금 갈 거야. 그래, 알았어. 아, 암튼 윤영이 어? 성깔하고 운동신경은 아직도 죽지 않았어. 어? 안주 접시를 예술적으로 날리는데 명중률 100%. 야, 너 프로야구 시구해도 되겠더라. 송 팀장님, 윤영이가 고등학교 때 육상, 핸드볼 맞는 선수였어요. 아, 참, 송 팀장님 이름은 왜 알버트 송이에요? 아,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때 지은 미국식 이름이에요. 어, 그럼 한국 이름은 뭐예요? 송지호요. 송지호. 어? 그럼 해수욕장 이름이네? 그치, 형이야? 송지호. 나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코찔찔이 이름도 송지호였는데. 어머, 진짜? 그럼 송 팀장님 어렸을 때 어디 살았어요? 저 인천 화수동인데. 야, 영희 너도 화수동이잖아. 그럼 혹시 만석초등학교? 예, 맞아요. 그럼 혹시 아버지가 서울에 가는 두 칸짜리 기차를 운전하시던 기관사 집딸 윤영이? 아, 그럼 그 꽃이 많은 2층 집에 살았던 꼬마 송사리 송지호? 아니, 5학년 때 서울로 전학 갔는데? 네, 맞아요. 아니 근데 그... 왜... 어쩜 어쩜 만점! 야, 그럼 둘이 서로 아는 사이? 아니, 송사리 송지호는 키 작은 꼬마의 코도 찔찔이었는데. 영희 누나는 양걸이 머리 쫑쫑따고 깜찍한 불란서 인형 같았는데? 야, 송 팀장님은 코찔찔이에, 윤영이는 불란서 인형. 어, 그러니 그걸 누가 믿어? 송지호. 누나. 야, 근데 코찔찔이 꼬마는 키가 후리후리한 멋진 남자가 됐는데, 깜찍한 불란서 인형은 포장마차에서 술 취한 남자하고 싸움이나 하는 끔찍한 아줌마가 됐으니 어쩐다냐? 아,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그 홍여문에서 놀던 거 기억나요? 그럼 기억나지. 너네 엄마가 네 생일이면 정원에서 동네 아이들 다 불러서 멋지게 파티도 해주고 그랬잖아. 네 생일이 7월 17일 재원절이었지, 맞지? 에, 맞아요. 야, 아, 나 그동안 누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. 아, 정말 깬다. 어? 이상 가지고 상봉도 아니고 뭐야? 야. 야, 반갑다. 아, 밥으로 할 걸 그랬나? 아니, 괜찮아. 상관없어. 당신 오늘 별일 없으면 소리도 데리러 갈 겸 우리 청평 영선이네 별장에 가면 어떨까? 당신 좋을 대로 해. 여보세요? 아직도 자요? 여보세요? 코찔찔이 송사리. 누구? 예. 아, 웬일이에요? 아, 오늘같이 인천 가기로 한 거 잊었어요? 지금 어디에요? 아파트 앞이요. 우리 아파트? 딱 30분 줄게요. 얼른 준비하고 나와요. 아, 송 팀장님, 아니 지호 씨, 내가 어제 인천에 가자고 한 거는. 기다릴게요. 아, 여보세요? 여 윤영이 어젯밤에 술에 취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거야?
졸야, 너 어제 꽤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? 네, 죄송해요 어머니. 남편 출장 갔다고 신나는 달밤으로 노는 거 이해 못할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웃들 눈도 있는데 앞으로 주의해. 네 어머니. 저기 어머니, 오늘 백화점 가실래요? 백화점? 제가 월급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엄마랑 어머니랑 옷 한 번씩 사드리려고요. 어머머머 도희야 고맙다. 안 그래도 요즘 입고 나갈 옷이 영 마땅치 않았는데 사돈도 가실 거죠? 내는 필요 없은 게 둘이 갔다 와요. 어머머 사둔, 거지도 선본 날 있다는데 우리 같이 나가서 잠자리 날개 같은 옷 한 번씩 얻어 입어요. 네? 아휴,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게. 아휴, 그럴수록 나가서 콧바람도 쏘이고. 저녁은 제가 살게요. 그래요 엄마, 오빠 내일은 엄마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. 또 뭔 일이 있는겨? 아니 사실은 오빠가 집을 나갔더라고. 어디로? 아이고 사돈도 참, 적하면 삼천리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. 어디로 갔겠어요? 벌이 당연히 꽃을 찾아 날아갔겠지. 그것이 참말이요?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아무튼 좀 복잡해요. 아이고 오셨습니까? 하시죠. 미안해요, 너무 오래 기다렸죠. 에이 말 와요 누나. 그래도. 자,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유년 시절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. 준비됐습니까? 출발! 소리가 정말 철수 씨를 좋아하는구나. 저 두 사람 정말로 너무나 완벽한 아빠와 딸의 모습이야. 선택이라는 건 하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아홉 개를 버리는 건가 봐. 저 사람의 추억, 삶의 일부분까지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내가 잠시 잊었었어.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. 저 사람이 더 힘들지. 어제 짐 싸갖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, 저 사람. 나 이제 저 사람 하나를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선 내가 가진 아홉 가지는 모두 버릴 각오가 돼 있어, 영선아.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? 저 남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전보다 더 많이 불안해. 불안해서 정말 미치겠어.
급성 장염 같은데요? 점심에 뭘 먹었죠? 카레요. 연서에서 주는 중식 메뉴인데요.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. 장에 민감할 수도 있고 알러지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예. 그럼 이 주사만 다 맞으면 가도 되나요? 예. 약간의 탈수 현상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따뜻한 보리차를 많이 먹게 하세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원감님, 한별네 집도 전화를 안 받고 한별이 어머님도 핸드폰을 안 받아요. 아, 그래? 그럼 김 선생은 얼른 비상연락망에 한별이 아빠한테 연락 좀 하고 이 선생, 네. 연수원으로 가서 애들 데리고. 오늘 은지 아빠 대신해서 은지랑 놀아줘서 고마워요, 세수 씨. 아닙니다. 은지 아빠가 갑자기 밀라노로 초대하는 거 돼서요. 사업하는 사람들 시간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여보세요? 네, 제가 한별이 아빠인데요. 예. 예? 저희 한별이가요? 병원이 어디라고요? 아, 아닙니다. 다행히 제가 청평에 있는데 지금 곧 가겠습니다. 무슨 일이에요? 한별이한테 문제가 좀... 양평 읍에 있는 병원이라는데 지금 가봐야 해. 교통사고인가요? 아, 아니요. 유치원 겨나 왔다가 단체 중식을 먹고 장에 탈이 좀 났나 봐요. 어서 가봐요. 그래.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. 다른 사고 아니라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.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